시청자 여러분, 인천 연수구로 왔습니다. 연수구 갑 지역입니다. 이 도심 한가운데인데요. 이렇게 전망이 흔히 잘 보이는 아주 멋진 사무실에서 우리 정승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정승현 후보를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아왔는데, 우리 정 후보는 볼 때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 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아주 깔끔한 그런 신사로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자, 우리 고성욱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고성욱 박사님이 진행하는 고성욱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 연수갑 예비후보 정승현입니다. 이제 약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연수구 갑 지역부터 잃어버린 의석을 되찾아와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총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승현 후보는 지난번 선거에 나가서 아깝게 석패하셨고, 그 바람에 우리 정치권이 아주 지저분해지는데 또 일조하고 있는 박찬대. 네, 그렇습니다. 저자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승현 후보의 책임이 좀 커요. 저도 뭐 길에 다니다 보면은 고모님들 중에서 정말, 네, 우리 고성욱 박사님 말씀대로 참 책임이 크다. 왜 여기를 그래도 보수의 텃밭이라고 일컬어졌던 연수구에서, 특히 2016년 선거에서 214표라는 네, 전국 최근소표차로 석패를 했는데요. 그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저도 뭐 그 책임을 통감하고요. 네. 뭐 저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반성을 지난 4년 이상 철저히 해오면서 이번만은 정말, 네,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걸 신념으로,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4년 전에 아주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나서, 그런데 이 연수갑을 떠나질 않았어요. 우리 정승현 후보가 그동안 쭉, 예, 당협을 책임져 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년 가깝게 연수구에서 쭉 살아왔고, 특히 이제 지난 4년은 당협위원장을 쭉 맡으면서, 네,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들어왔고, 여러 가지 지역에, 이쪽이 원도심이거든요. 연수구 갑이 원도심이고 을은 이제 송도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아하, 예, 상대적으로 이 갑 원도심 주민들이 좀 정체되어 있다는 그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제 교통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를 좀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을 만나고 정부를 찾아가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박찬대 의원이 뭐 중앙에서만, 네, 이재명 대표 따라다니고 이렇게 뭐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정승현 후보는 이제 지역 일꾼으로서 4년간 열심히 해왔다, 또 이런 평가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정승현 후보와 이 대담을 하는 이 자리도 태극기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하잖아요. 네. 지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도 아니고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 것인지는 직접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이 종북 주사파 저 문재인 정권이 뭐 흉악하게 압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그에 맞서서 투쟁했잖아요. 네. 그런데 투쟁 과정에서 우리 당협위원장들이 감당해야 될 또 책임의 몫이 적지 않았거든요. 네. 그 어떻게든 이 4년 동안 당협을 지켜왔다는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문재인이 저것도 끝났어,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총선 패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4년이나 남았구나, 4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달려왔습니다만 그, 네, 기간들이 결코 간단치 않고 짧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세월이 빨랐다.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이 국민의힘 동지들과 애국 동지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만, 이제 결전의 날이 약 한 2개월 남짓, 2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느끼고, 지난 4년 동안에 코로나 3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이 연수구 원도심에 서민이라든가 이 종합복지관이 네 곳이나 있을 정도로 또 어려운 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또 고령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 정치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복지관 봉사를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서 동지들과 달려왔습니다. 예. 연수가 우리 정승현 후보도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우리 자유파 보수가 강했던 곳인데 그런데 4년 전에 뼈아픈 패배가 다시 좀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말씀하셨는데 연수구 갑을 봐도 붙어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연수구 갑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정승현 후보도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교통 문제와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교통의 편의가 증진되는 데 비해서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지금 30년 거의 다 된 아파트들로 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뭐 한 2, 3년 전부터 특히 이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30분에 주파하는 GTX-B 노선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공사가. 네.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는 이 원도심을 그냥 통과하는 것만 돼 있었는데 반드시 원도심에 연수구 원도심에 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주민분들의 동의 의견도 많고 저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한겨울에 서명운동을 이제 길에서 시작을 했고요. 많은 서명을 모아서 작년에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계속 찾아가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또 유정복 시장도 만나면서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걸 저와 주민들의 힘으로 지금 거의 99% 원도심에 GTX-B역을 만드는 거로 지금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뒀고요. 일단 이제 그게 어디에 정차하느냐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근데 이게 99%라 그러니까 박수치기가 조금 그러네. 네, 거의 이제 뭐 100%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네, 원희룡 감사합니다. 원희룡 장관도 약속을 했고 그게 이제 주로 인천광역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하고 있었어야 돼. 예. 여기 GTX 여기 확실하게 쓰면 맞습니다. 그래서 역을 하나 만드는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유정복 시장도 두 번이나 연수구를 찾아서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약속이 됐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원도심 역을 확실히 만들어서 원도심 주민들도 청량리 서울 역까지 30분에 가고 그게 이제 앞으로 춘천까지 연결이 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편의성이 증진됐다. 제가 어제 춘천 갔다 왔는데요. 예. 춘천에 우리 갑을 지었고 우리 후보들이 있어요. 김혜란 후보하고 또 허인구 후보. 다들 GTX-B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온다는 거?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를 통해서 송도국제도시까지 가고요. 그게 이제 성사가 됐다라는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하나는 30년 근데 노후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야 될 또 일부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것도 여기가 이제 연수구 원도심이 연수지구로 30년 전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들하고 같이 묶여서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기 신도시 즉 일기 노후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국회 연말에 통과가 됐고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그 연수지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규제 완화 뭐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든가 뭐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재건축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원도심이 다시 재도약하고 살아나는 큰 계기가 마련되리라 그럼 뭐 지금 뭐 집을 살려면 갑에서 사야 되겠네. 지금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이제 옥련동이 30년 전에 이제 여기 청량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같은 원도심인데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문제로도 원희룡 장관을 가서 만나고 뭐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좀 유력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그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 부분은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도심이 정말 다시 송도국제도시 못지않은 신도시로 재부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원도심 재도약을 두 가지 축으로 지금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하나가 교통혁신이고 또 하나가 주거혁신.
교통혁신은 GTX B노선의 연수역 유치. 이건 거의 99%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주거혁신과 관련해서는 연수구 갑지역의 전면적인 재개발.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조건이 다 만들어졌다. 네, 재개발, 재건축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되면 연수구 갑 일만 하실 수는 없고 네. 국회 가서 국정도 하셔야 되는데 네. 국회에 진출을 할 경우에는 어떤 국정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사실 경제를 쭉 공부해왔고 현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한 20년 네. 공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 때부터 따지면 40년 경제학을 공부해왔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정말 압축 성장을 통해서 경제 기적을 일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도약하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지금도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노인 빈곤율 포함해서 청년 자살률 안 좋은 지표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또 경제적 이유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꼭 일조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고요. 네. 경제적 파이만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쨌든 많은 서민들,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분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일, 그런 일을 국회에서 꼭 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제가 국제통상학과에 있으면서 이제 국제통상 문제, 특히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한국이 어쨌든 국가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네. 또 중국과의 관계, 제가 또 일본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만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데 우리가 역시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통상을 제대로 우리가 잘해나가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이 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통상에 있어서 진정한 일꾼으로서 대한민국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성장을 좀 비약적으로 다시 성장률을 올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네. 이렇게 해서 3만 5천 달러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 예, 뭐 3만 예. 달러, 5만 달러로 가야죠. 그렇죠. 예, 그 일을 주로 하시려면 국회 기재위에 가셔야 되나? 예, 그쪽이라든가 뭐 산업통상자원 예, 산자위도 가능하다고 또 생각이 되고요. 예, 분배 문제를 아까 강조하셨으니까 네. 아마 보건복지위?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세 군데 상임위는 하셔야 되겠네. 또 제가 교육계에서 20년 이상 그러네. 20년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애따 그런 교육이 관심이 많습니다. 뭐 보통 네. 상임위는 2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네. 그러면은 8년을 해야 되겠네. 아 예, 적어도 8년은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좀 또 반석 위에 올려놓고 지역 네. 원도심도 좀 바꾸는 그러한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정승연 후보는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죠? 인하대학교 네. 국제통상학과에 있습니다. 예. 네. 그 저 네. 강의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세요? 이번 12월까지 학기는 일주일에 이제 두 과목을 이제 6시간, 한 과목은 요즘 평균 6시간씩 하죠? 6시간 교수들이. 하죠. 근데 예. 이번에 이제 4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안식년을 6개월 받아가지고 아하, 예. 이번 1학기는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선거에 올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좀 정치 바람이 들면 그 교수들이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자꾸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뻑하면 휴강한다 그러고 애들이야 좋아하지 당장. 근데 우리 정성현 후보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원칙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학자로 예,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예. 그 원칙은 철저히 지켜가지고 네. 수업 과 연구는 정말 정치 때문에 소홀했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거 보더라도 최상위는 아니지만 중상 상위 한 30% 정도에 들 정도로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정치를 해서 이번에 정말 주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대학 교수직은 사직을 하고 이제 정치에 전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게 저 그냥 괜히 정치판 기웃겨 타면서 정치도 안 하고 연구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폴리패스라고 합니다. 예, 정치꾼 교수 뭐 이런 뜻이죠. 그 점에서는 실제로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정당 일을 하면서도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이런 정승영 교수는 진정한 교육자, 학자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하고, 또 지금 말씀을 먼저 하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그 교수로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면 학교에서 휴직 처리를 해줘요. 4년 후에 다시 돌아오세요. 8년 후에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휴직 처리를 해주거든요. 이제 그게 일종의 좀 특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관행으로 내려와서. 근데 이게 휴직 처리를 하면 학교의 교수 TO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계속 교수로 재직하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추가 교수를 뽑기가 어려워져.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교수가 6시간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정승영이 국회의원 되는 바람에 빠졌어. 그럼 그 학과의 다른 교수들이 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강의를 더 짊어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학생들한테도 좋은 강의가 가기가 어렵고, 교수는 교수대로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약간의 그 이 특혜를 위해서 학생과 학교와 교수들이 다 부담을 지는 식으로 그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돼 왔어요. 그걸 누구 시비도 안 걸고 그랬는데, 지금 정승현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아예 사직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박사님, 좀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일본의 교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일본의 가나자와 대학, 이번에 지진 크게 난 때, 거기서 이제 5년간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인하대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년 교수를 해왔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 유학을 갈 때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왜 교수를 하지 그 어려운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나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해외 문물도 더 익혀가지고 꼭 참된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일본 유학을 갔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하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도전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가의 길을 접어든다면 교수는 깨끗하게 사직을 하겠다는 걸 쭉 마음에 먹어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한 5, 6년 됐나요? 그 겸직금지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는 사표를 내야 되는 법이 통과돼서, 그거는 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잘 됐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정승영 후보와 연수구 갑 지역에서 지금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정승영 후보하고 이런저런 현장 대담도 하고 또 방송국에 오시기도 하고 벌써 한 10여 차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 때부터 포함을 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늘 선거 때도 찾아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자꾸 제가 찾아와서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전에는 본 선거 때 오셨는데 이번에 예비 선거 때 오셔가지고 오히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그렇잖아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만난 다음이 더 즐거운 사람이 있고, 하여튼 만났는데 뭐 좀 헤어지고 나서 찝찝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정승영 후보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나서도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연수구 갑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정말 서슴없이 이런 사람 좀 일 좀 시키자 이렇게 권하고 싶은 후보입니다. 자, 인천 연수갑 지역 정승영 후보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연수갑 주민 여러분, 정승현입니다. 한 10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 번째 도전이 됩니다. 지금 고성국 박사님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선택해 주신다면은 지금 정체돼 있고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이 연수구 원도심을 확 바꿔서 정말 교통이 사통팔달 연결이 되고 주거 문화가 쾌적하고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바로 서고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제와 이 국제통상 면 또 교육 면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0년의 기다림, 10년의 준비를 해온 정승현을 이번에는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 한 몸 바쳐서 이 지역과 조국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정치가가 될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기 앞에서 약속을 한 거니까 꼭 지킬 것 같아요. 그죠? 네. 인천 연수구갑이었습니다. 정성현 후보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